보통은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는 제가 좀 주로 하고요. 요리도 제가 하고 정리도 제가 하고. 아니야. 분화파대 있는 이런 것들을 올린 곳이네. 아, 네. 그런 의미 없는 이런 것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에 살고 있는 오씨네 부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금 현재 결혼은 6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오씨 부부라고 소개한 이유가 저희가 둘 다 오씨예요. 아, 성이? 네. 네. 아~ 심지어 본도 네. 같아서 똑같이 해주 오씨고 똑같이 동갑입니다. 죄송한데 그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36이요. 아, 그래요? 네. 본 이런 돈?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30단 중후반 이상 돼야지 시작하는 그거라서 네. 어쨌든 여기가 세종시. 네, 네 맞습니다. 오십니다. 세종시에도 이렇게 살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만나기로는 서울에서 직장 다닐 때 연애를 하다가 남편이 청주로 이직을 하게 됐고 아. 장거리 연애를 하는 중이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데이트를 청주로도 가보고 세종도 가고 대전도 이렇게 막 다니면서 결혼하게 되면은 세종이 되게 살기 좋겠다라고 되게 오. 느껴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본가가 포항이어가지고 일하면서 서울에서 생활을 했는데 좀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지하철로 출퇴근을 아~ 하고 작은 자취방에 살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되게 외롭고 막 그런 좀 서울의 좀 지친 생활들을 좀 오래 하다가 이렇게 내려오니 차도 막히지 않고 세종이 일단 도시가 너무 깨끗하고 아~ 아파트들도 다 새 거고 그래서 세종시로 첫 신혼집을 잡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대전 청주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세종이 막 전세가가 그 당시엔 되게 쌌거든요. 아, 그런 것들까지 했을 때 네 그래서 아파트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전세집 알아볼 때는 이런 집 들이 거의 한 1억 내외로 전세를 구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네 전세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엄청 컸었죠. 말씀하신 거 알겠다. 그 서울에서는 아, 1억으로 자취방인데 네, 네, 네. 아 맞아요. 와 네. 그렇구나. 실질적으로 살아보시니까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좀 아쉽다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장점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천변을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뭐 산책하거나 운동하기에는 가장 네. 최적화되어 있고 건축물들이 다 새 거다 보니까 미관상의 그런 깔끔한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엄청 가깝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이점들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도시만큼 아파트가 대부분인 도시도 거의 없을 네, 거예요. 네. 왜냐면은 다른 곳은 막 오피스텔도 같이 짓고 막 빌라도 같이 짓고 네. 하지만 네. 여기는 대부분이 거의 아파트라서 여기는 몇 평 정도 되는 곳일까요? 59 타입이라고 해서 24평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기 전에 끝에 보일 테지만 이번 거는 락앤락에서 협찬을 받아서 이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 구조 말씀드리면 여기가 현관 네. 들어가자마자 방방 화장실 네. 그리고 여기가 거실 여기가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방인데 두 분은 여기 살게 되신 지 몇 년이나 되신 겁니까? 여기로 이사 온 지는 내년 1월 되면 한 2년 차 되고요. 네. 원래는 2년에 그러면 되고. 다른 곳에서 세종 내에서 이제 다른 곳에 살다가 운 좋게 청약 돼가지고 자가입니다. 네. 세종에서 세종으로 옮겼다는 거는 그만큼 메리트가 네. 있었죠. 오, 네. 네. 어떤 겁니까? 아 일단 첫 번째로는 직장이 5분 거리. 아, 차로 3분 정도 아. 거리인데 청약이 되고 나서 제가 이직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너무 가까이 회사가 있고 본의 아니게 또 네. 예전에 네. 처음 들어오셔서 전세를 살 때는 이런 집이 거의 뭐 1억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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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엔 그랬는데 네. 요즘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집을 전세로 구한다. 전세로 2억 초반대로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 살 때 1억 자취방 작은 원룸에 살고 네.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더 넓어서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아, 너무 네. 저한테는 크게 와닿아서 서울에 비해서는 네. 뭐 그러면은 궁금한 게 여기 청약 되셨으면은 네. 여기 들어오셨을 때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 때 1층이어가지고 2억 1000에 분양을 받았고요. 베란다 확장 비용 해서 아, 총 2억 2000 아 그 정도 네. 저도 신혼집 1층이거든요. 네, 네. 어, 네. 보셨어요? 네, 아, 그러셨습니다. 어떻습니까? 1층 살아보시니까. 사실 처음에 청약됐을 때 1층이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1층이 처음 느꼈을 때 뭔가 단점이 많이 느껴져서 1층에 대해서 뭐 찾아보니까 겨울 이럴 땐 난방비가 더 든다.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 뭐 벌레들이 네. 많다. 자취 생활을 둘 다 해가지고 그 약간 1층에 사는 거에 대해서 단층이 싫었어요. 위층에서 살고 싶어서 아, 저는 할 말이 없는 게 또 서울에선 반지하 살았어가지고 반지하 살았어가지고 그럼 1층 살아보시니까 장점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단점은 사실 누구나 이제 예상 가능한 네. 거고 뭐 아시겠지만 장점은 쓰레기 버리러 가는 편하다. 아 이거 남편분들께서 아, 네. 아주 아. 또 그거 말고 또 있을까요? 아. 엘리베이터 안 기다려도 네.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커요. 아시는 분이 위층에 사시는데 출근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보면 엘리베이터 아침 시간에 다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저희는 바로 내려가면 되고 뭐 먹으러 가는 것도 바로 나가면 바로 되고 편한 점 같더라고요. 네, 그건 좋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신발장. 네. 저희가 신발이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신발이 사실 네. 신발이 많다기보다는 버리지 않아서가 많은 이유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남편이 요거를 샀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궁금한 게 요즘 이렇게 양쪽을 신발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한쪽은 이렇게 창고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선호도가 높으실까요? 구두나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약간 그런 타입은 아니어서 물건들을 좀 적재해두는 이런 곳이 저한테는 더 필요해서 이거 버려야 돼? 귀찮아! 그럼 다 여기에다 이제 들어가면은 아니 잡지를 미용실에서 말고 잡지를 이렇게 읽으시는 이유가 제가 정기구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계속 보던 게 습관이 돼서 안 보면 뭔가 되게 뒤처지는 것 같고 트렌드를 좀 더 알고 싶고 정제된 글이나 막 이런 걸 보고 싶어서 그래서 받고 있어요. 네. 두 분은 이제 결혼하신 지 5-6년 됐으니까 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덤벙거리고 사고를 되게 많이 치는 타입인데 남편이 그때마다 엄청 나긋나긋 차분하게 문제를 잘 해결하는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둘이 처음으로 캠핑을 갔었는데 제가 차 키를 넣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네네. 이게 오래된 차여가지고 문이 안 열리고 난리가 난 거죠. 막 부르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미 저희 막 더워서 땀이 막 이렇게 났는데도 화를 내지 않고 괜찮다고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걸 보고서 같이 평생 살 살면 네. 해주시면 뭐 저는 착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랑 살면서 잘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 이제 거실을 네. 일단 여기서부터는 저도 느낀 게 힘을 줬다. 아 이런 느낌이 조금 나거든요. 네. 어떻게 배치를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은 고정된 게 아니라 가구를 주기적으로 옮겨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가 여기에 있고 한 바퀴 다 돌아요. 주기적으로. 이 방향이 가장 네 가지 방향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방향이고요. 서로 네. 마주 보면서 각자 핸드폰하고 죄송한데 이렇게 두 분이 잘 보통 안 앉는 먹을 때는 같이 먹어야 네네. 되니까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땡겨서 이제 먹죠. 네, 먹으면 TV 보고 전에 집에 살 때는 일자형 소파를 사용하고 있다가 이사를 오게 되면서 자유롭게 좀 더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모듈형으로 네. 바꾸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나중에 평수로 옮긴다 하더라도 네. 여기에 이제 붙이면 네. 돼서 모듈 하나만 네. 더 사서 붙여도 되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가구를 옮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TV 때문인 것 같아요. TV가 그래요? 보통은 벽에 많이 붙이시는데 저희는 이제 이동이 되게 가능한 TV여서 그래서 방향을 바꾸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뭔가 요즘 이런 이동이 되는 것들이 모듈 소파를 하게 되는 이유? 이동이 된다. 네. TV? 이동이 된다. 김치냉장고? 이동이 된다. 그럼요. 이런 거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럼 잠깐 조금 이거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써보니까 조금 어떠셨나요? 좀 후기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도 음식을 맞벌이지만 간간히 그래도 해먹는 편이에요. 네. 근데 김치를 사두면 일반 냉장고에 좀 금방 쉬어버리더라고요. 김치들이요. 아무래도 냉장고를 네. 자주 열고 닫고 하다 네. 보니까 김치를 꺼내서 먹으면 그 김치 한 포기를 먹더라도 되게 아삭아삭하게 먹을 수가 있는 그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쓰면서 김치 맛이 다르다라는 걸 더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화이트 톤으로 맞췄어요. 막 실링팬 소품도 화이트로 맞췄는데 얘도 사실 화이트여가지고 집안 전체적으로 이질감 없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크기가 되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엄청 컴팩트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너무 좋은 거 약간 사이드 테이블 같은 거예요. 거실에 둬도 이질감이 없이 테이블 둔 것 같은 느낌이라 저는 이게 너무 좋은 디자인이 너무 예쁜 네. 것 같아요. 좀 열어 네. 이렇게 돼 있구나. 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네, 많이 들어가요. 진짜 많이 들어가요. 큰 김치냉장고 아래 지금 두 개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반찬 같은 게 워낙 냄새가 좀 나다 보니까 네. 뭐 깻잎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보관해 두고서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두 개가 들어가고 위에 음료수나 이런 것까지 네. 넣으시면 네. 네. 충분한 공간이. 네. 그리고 네. 이게 이동이 좀 가능하다. 김치냉장고라는 게 되게 붙박이처럼 고정되면 계속 있게 되는데 네. 얘가 가지고. 지금 뒤에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김치가 막 들어있어도 끌 수가 있어요. 좀 더 쉽게요. 이런 식으로 아, 이제 근데 쉽게 진짜 그러네요. 네, 바퀴가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게 되게 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탈취 기능이 또 다 있어가지고 일반 냉장고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잡아주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치도 너무 맛있는데 맥주도 진짜 맛있어요. 거의 약간 살얼음처럼 너무 시원해가지고. 아, 요즘 사실 김치 냉장고를 김치보다는 저거만 넣어주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되겠다. 맨케이브 이런 곳에 뭔지 아시겠죠? 좀 있으면 제 방으로 이제 오겠습니다. 아, 설마 그 냉장고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럼 이제 거실에서 혹시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블라인드를 했어요. 예전 집에서는 커튼을 했었는데 프라이버시 때문에 블라인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저도 블라인드를 하고 싶었었고 블라인드를 설치를 하면 업체에서 대부분 요 창 틀에 맞춰가지고 해주세요. 근데 저희는 지금 보시면 창 끝에서 끝까지를 다 채웠거든요. 그리고 네. 3분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이 조금 더 확장되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닫아도 조금 더 넓은 느낌을 줘요. 그리고 이제 주방을 조금 볼 수 있을까요? 네. 주방은 이거는 뭡니까? 얘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일단 저희 전에 집은 주방이랑 거실이랑 분리가 돼서 주방이 이런 지저분한 게 안 보이는 집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이사 오다 보니 여기가 보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얘를 이렇게 파티션을 둬서 뒤에 지저분한 걸 좀 가리는 용도로 썼었고요. 근데 얘를 제가 너무 사고 싶어서 계속 설득을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남편이 출장 가 있을 때 출장 가 있을 때 사고를 치고 이제 여기는 허락보다 용서가 빠른 근데 너무 좋습니다. 만족을 하고 있고 이 테이블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귀가 만약에 지저분하거나 할 때는 얘를 이렇게 좀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단독된 다이닝 룸의 효과를 줄 수 있어서 네, 샀습니다. 원래는 사실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있었거든요. 전에 집에 식탁이 별도로 없어가지고 식탁은 조금 큰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어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오는 편이라 좀 넓은 테이블에서 세팅을 하고 이렇게 먹고 싶어서 큰 테이블을 하게 됐어요. 네. 아, 요런 것들을 올려놓으시네요. 아, 네. 그런 의미 없는 이런 거들이죠. 의미 없지만 해두면은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어차피 내가 쓰는 건 여긴데요. 요 공간은 뭡니까? 김치냉장고 자리거든요 이쪽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치냉장고가 큰 게 필요가 없어서 그러면 장을 짜보자 라고 해가지고 기존 거 살려서 이질감 없게끔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네요. 아,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아, 여기는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장을 놓고 하면은 사실 끝인 공간이거든요. 네. 와, 근데 여기가 이게 생기고 제가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어요. 이걸 만듦으로써 수납이 진짜 너무 더 여유로워지게 된 거예요. 술과 차 이런 거. 보통 여기에 막 커피 머신이랑 토스터기 이런 걸 뒀었는데 이것도 제가 주기적으로 바꾸는 종이여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맞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좀 쓸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집기류들을 여기다 두셨네요.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일랜드 식탁이 없어지면서 그거를 조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요구했거든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여닫이로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만 따로 이제 슬라이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수저나 이런 거는 사실 여기서 밥을 먹으니까 이제 꺼내서 먹고 냉장고를 좀 이렇게 사시는 거네요? 네, 이게 얘네 두 개가 짝이 안 맞아요. 크기가 안 맞아요. 서로 다른데 이게 일반적인 냉장고 형태인데 키친 핏이 요걸 두 개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이즈가요. 아, 여기가? 네. 그래서 얘는 냉장고용으로 산 거고 얘는 전원 냉장고. 전원 냉장고라고 해서 냉동도 되고 냉장도 되는 거. 그러니까 냉동고가 된 거군요. 사실 막 먹을 걸 많이 쌓아두는 편은 아니고 그때그때 좀 소진하려는 편이고요. 와, 근데 이거 정리를 진짜 잘하신다. 정리해서 또 약간 희열을 느끼는 스타일이라. 이런 애들이 보통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아, 네. 그게 싫어서 그쵸. 책을 받치는 용도인데 이렇게 해서 좀 세워뒀어요. 네. 여기가 냉장고고요. 오, 근데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네. 이게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한 명이 뭐 야근하고 뭐 이러면 식사를 집에서 제대로 할 수 없을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물건을 엄청 사두고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좀 그때그때 사가지고 먹는 편이에요. 남편분께서 드시는 것만 드신다고 하셔서 어떤 음식입니까 그게? 떡볶이나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는 요리들을 제가 하고요. 때로는 뭐 짜장면도 집에서 해먹고 이런저런 분식류를 좀 위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아, 분식류를 좋아하시는 분식류 담당. 저는 한식류 담당 아니면 양식류 담당.
되게 빨리 만들어요. 그 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쁘게 만드는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중에 남편이 좀 더 많이 하고 주말은 제가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효율성. 효율성. 아, 네. 네. 인스타용 뭐 이렇게. 여기 안 해도 네. 네. 평소에도 어쨌든 이런 거를 염두에 놓는다의 네. 느낌이어야지 네. 이게 가능하지 네. 아니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이런 거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여기에 네. 와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착착착 나눠서 쓰고 네. 너무 좋네요. 그릇이나 이런 것 음식은 안 하는데 좋아해서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여기 이쪽으로 네. 여기가 네. 보조 주방 네. 같은 겁니까? 네, 다용도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 LP 존에 막 얘네들이 다 있었는데 여기를 좀 제가 활용하려고 원래는 그냥 거실에 두는 선반인데 얘를 이쪽으로 갖다 놔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전자제품을 두고 그리고 주방에 뭐가 올라와 있는 게 싫어서 식기 건조대도 이쪽에다가 놓는 편이거든요. 왔다 갔다 귀찮기는 하지만 여기다 좀 건조를 같이 하는 편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걸 따로 설치를 하신 거겠네요? 아, 요거는 원래 네, 있었어요. 근데 여기 세탁기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이게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활용은 네.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용도실. 네네네. 네,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네. 찍어봤고요. 네.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네. 여긴 제 생각에는 손님용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일단 화장실 네. 청소하기 싫어서 네. 하나만 뜨는 거를 원했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친구들이 네.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저희 집이 네. 세종이다 보니까 다 네. 타지에서 오는 중간 서울에서 지점이다 보니까 네. 자고 가야 되는 그거를 네. 아, 네. 네. 게스트 화장실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 좀 신경 썼다? 좀 이런 게 있나요? 아, 있어요. 일회용. 아~ 매번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어디 숙소 간다거나 출장 갔다 온다거나 뭐 호텔 네. 갔다 온다 그러면은 꼭 챙겨와요. 여기까지 이제 네. 갔습니다. 이제 주소로 가볼까요? 여기로 가보면 여기가 첫 번째 네. 방입니다. 첫 번째 방은 그럼 여기서 보통 뭐 하십니까? 지금 IT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게임을 좀 잘하고 있고 개발자에서 게임을 하고 그 복선이 이거였어요? 근데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게임 개발하십니까? 아닙니다. 게임 개발은 아니고 그런 두뇌적 사고력을 키워서 키보드 사는 네. 거를 되게 좋아해서 키보드들이 많진 않은데 네. 게임기 게임기 네. 네. 좀 맨케이브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 네 맞습니다. 좀 더 꾸미고 싶었는데 사실 지금 보이시는 가구들이 다 처음 결혼할 때 샀던 가구들이어가지고 원래 이게 그냥 책꽂이였어요. 이게 책만 빼곡하게 있으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되고 저희가 드레스룸이 별도로 없어서 책을 다 덜어내고 창고에다 놓고 여기에 지금 옷을 다 쌓아놨어요. 네. 옷장 겸 네. 거예요? 네. 최대한 좀 여백을 둬야지 방이 깨끗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했던 여기서 보통 잠시만 앉아주실 수 있나요? 이게 모든 걸 갖추기 쉽지 않습니다. 플스와 닌텐도와 이렇게 PC까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에 물리는 게 이제 닌텐도랑 플스다 보니까 그거를 변환해주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누르면 변환이 돼가지고 모니터 한 대로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거군요. 여기는 거의 남편분만 들어오시는 못 들어오게요. 나가 계속 나가 저는 좀 귀찮게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네. 계속 심심해서 그래서 뭐해? 막 이러면 나가 네. 두 분 다 일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집안일은? 저희는 분업이 되게 잘 돼 있고 둘 다 좀 깨끗한 편인데 서로 각자 선호하는 선호한 게 달라요. 있어요. 저는 안 보이게끔 하는 타입이고 남편은 좀 이렇게 정돈되고 좋아하는데 이 방을 계속 가만히 두면은 이렇게 증식을 해요 자꾸. 저는 그거를 한 번에 짱박아 놓는? 그러니까 뭐 청소도 있고 막 이런 거 정리도 있고 막 이런 거는 이제 누가 보통 하시는지? 보통은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는 제가 좀 주라고요. 요리도 제가 하고 정리도 제가 아니야! 분업화돼 있는데 분업화돼 있어요. 맞벌이다 보니까 와이프가 일찍 끝나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일찍 저보다 먼저 와가지고 제가 합니다. 대신 남편이 이제 음식을 하면 설거지나 뒷정리는 다 제 몫. 제가 음식하는 날은 남편이 설거지. 하고. 이거는 무조건 국룰 저희 집 룰로 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빨래를 제가 돌리면 이제 걔네만 필수하고 청소기 돌리면 제가 바닥 닦고 그거는 딱 분업화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기본적인 제 옷장이고요. 전에 집에서는 드레스룸을 하나 했었는데 절대 옷방을 따로 하나 두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조금 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도 옷을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드레스룸을 나눠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옷을 다 쪼갰어요. 저쪽으로 나눠볼까요?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 방이 사실 저희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드레스룸으로 줄까 취미방처럼 쓰고 조금. 사실은 게스트룸이에요. 근데 여기도 남편분 방인 것 같아요. 아. 그, 자꾸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비싼 신발은 없습니다. 아, 제가 중고로 또 막, 네. 아. 나름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네네. 아 그렇군요. 얘는 뭔가요? 이건 저희가 요즘에 캠핑을 이제 해보려고 이것저것 아이템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이스박스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네. 너무 만족하고 너무 있습니다. 예쁘고. 여기도 그럼 옷방. 아 네 여기도. 네. 여기는 주로 이제 제가 운동복이나 제 옷방이고 네. 여기는 와이프 옷장으로. 네. 그럼 두 분이 같이 계신 공간은 보통 어딘가요? 없습니다. 거실에 보통 제가. 그럼 저쪽으로 가볼까요? 네. 이제 여기가 침실. 베딩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네네. 아~ 살다 보니까 매트리스도 중요한데 이불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호텔 같은 데 갔을 때 이불 딱 덮으면 너무 그 촉감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려고 이불을 막 여러 개 했는데 지금 산 게 약간 구스로 돼 있고 이불에 천을 조금 수가 높은 걸 했더니 진짜 너무 좋아서. 아, 그러네요. 예, 제일 좋고.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뿌려서 쫙 이렇게 당겨서 주름이 없게끔 깔끔하게. 하고 있는데 진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거에 되게 기쁘더라고요. 나갔다 네. 왔을 때 이 깨끗해진 이불을 네. 보면은 좀 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네. 그리고 아, 옆에 뭐가 많네요. 잘 때 좀 숙면을 위해서 전 아로마랑 차크라라고 해서 좀 이렇게 룸 스프레이랑 괄사로 좀 이런 거 좀 풀어주고 약간 그렇게 루틴처럼 하는 편입니다. 네. 여기는 무슨 의자입니까? 생각하는 생각하는 의자라고 아무 의미 없는. 집에서 의미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저도 지금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이드 테이블처럼 네. 쓰고 있고 휴대폰 올려두고 하는 걸로 쓰고 네, 있고 제가 이제 옆에 네. 이제 사이드 테이블이 없다 보니까 샀는데 앉으면 되게 불편해서 의자의 본 기능은 하지 못하는. 아, 네. 제가 아까 인터뷰할 때 저기 앉았어요. 저기로 가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가 화장대고요. 저희는 안에 수납이 다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네. 보시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원래 없었던 거예요. 이 거울이요. 당시에 저희가 찾을 때는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해외 직구로 해서 했는데 네. 진짜 만족스러워요. 특히 여자분들은 여기서 메이크업을 이렇게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돼가지고 아.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오. 너무 편해요. 너무 네. 추천. 남편이 되게 잘 골랐던 네. 아이템입니다. 네. 오, 의미가 있다. 이거 아. 의미 있으면. 아, 드디어 의미가 있다. 찾았습니다. 의미가 너무 있다.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드레스룸이 없는데, 요 작은 드레스룸이. 이게 이제 엄청 생각보다 작아요. 네. 아, 그럼 제가 들어가서. 네네네. 제가 엄청.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3면을 쓸 수가 있네요. 네네네. 네. 사실 왼쪽에 있는 것도 없었는데,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사서 넣은 거예요. 드레스룸을 어떻게 보면은 3분할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저는 괜찮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여기 남편 주로 네. 있는 옷들은 이제 이쪽에 있는데, 위에 요게 아~ 붙였어요. 네네네. 충전식에 네. 이렇게 뗐다가 네. 붙일 수 있는 식으로. 이걸 설치 안 하면 되게 어두워서. 여기가 제일 메인으로 쓰시는 화장실인 네. 것 같습니다. 여기 되게, 이거 하신 거예요? 아니요, 원래 있었던 거 네. 네. 근데 기본 타일치고는 저희도 봤을 때 예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예뻐요. 네.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달라서 또 네. 1층이어서 천장이 저희 집이 높아요. 10cm 정도 더 높거든요. 1층은 더 높습니까? 네, 여기가 조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화장실 들어오면 좀 더 높은 느낌이에요. 네. 지금요. 근데 말씀해 주니까 층 높은 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네. 화장실 확실히 특히 화장실에 들어오면 더 네, 네. 그래서 옷을 걸거나 이런 게 조금 불편하다. 아, 맞아요. 저는 보통 요 위에다가 많이 걸거든요. 근데 저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뭐 이게 안 되네요. 제가 지금 다리 뻗은 건데도 안 되네요. 이게 네. 예전에 보통 이렇게 옷 많이 걸고 수납 네. 걸고 이러잖아요. 저기 네. 네. 여기 밑에 이건 뭡니까? 거기는 이제 청소용품 간단하게 넣어놓는 거예요. 여기 이런 또 보관은 탄이 네. 있구나. 네. 네. 이것도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거라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두 분에게 결혼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되게 재밌어요. 저는 주변에 결혼을 고민하는 분들한테 빨리 결혼하라고 이야기할 만큼 저희는 연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재밌는 것 같고요. 결혼은 서로 성장하는 과정들을 계속 볼 수가 있어서 더 의미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에 반지하 살 때부터 만났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아파트 사는 것도 되게 저희는 신기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같이 성장해 나가고 또 같이 늙어가는 이런 과정을 함께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재밌을까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준비하셨... 아니요. 너무 좋은 말씀.
질문을 해주셔갖고 혹시 뭐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결혼은 사실 내 편이 한 명 더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거나 뭐 슬프거나 기쁠 때 감정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같이 해나가는 그런 인생의 동반자가 한 명 더 생기는 거라서 결혼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